얼마나 외로웠나. 네, 스타트의 모든 것을 행하는 이곳 스타행쇼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는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그 스타의 그 분위기가 좀 많이 침체되어 있는데 이 네 분이 함께라면 충분히 분단의 심장과 더불어서 다시 한번 영광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분 모두 잘 지내셨죠? 예. 엄마한테 형들 불러놓고 어디 갔어 성수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은 형 동생 사이가 아니고요. 예. 우리는 약간 그 다른 존재. 원래는 말 섞는 것도 본인들은 감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장미꽃은 어떻게 하면 안 돼요? 아니 어디 뭐 높은 데 앉아가지고 건방지게. 굉장히 영양가 없는 멘트는 그만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네 분들이 최근에 어떻게 보내셨는지 좀 궁금한 것이 얼굴이 좀 보기가 좀 어려워요. 특히나 우리 배신의 아이콘. 배신 오브 배신 김태형 해설위원 잘 지내셨나요? LOL 즐겁게 즐기고 계시는 건가요? 요즘 누가 롤해 스타투에. 스타투가 대세야. 역시 간에 붙었다 쓰기 붙었다. 제가 원했던 그런 느낌이었네요. 어몽 같은 경우도 굉장히 궁금하네요. 어몽은 뭐 잠적했다. 네. 내지는 뭐 지금 이민 갔다라는 얘기도 많이 있었고요. 아니, 카메라 핑크 하도 오랜만에 서다 보니까 다리가 우들거리고. 지금 그 난 방송 처음 하는 사람처럼. 네, 그러니까 네. 어몽 같은 경우도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 두 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두 분은 많이 뵀거든요. 김정민 해설위원은 언제나처럼 항상 많은 팬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오늘은 표정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랜만에 보는 분들을 뵙니까 좀 반갑긴 한데 좀 안타까운 마음도 좀 있어서. 어떤 저는 것이죠? 이제 일주일에 해설자 중에 일을 가장 많이 하는 해설로서 이제 보이시나요? 네. 옆에 에리스타일? 네, 이런 느낌으로 저는 이제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얼굴에 벌써 기름이 잘잘잘 우리는 이렇게 푸석푸석하고 어몽도 몸에는 기름이 많이 흐르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이어서 우리 박태민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표정이 좀 언짢아 보입니다. 제가요? 네. 좀 벌써 지쳐 보이는데 뭐 힘이 없어. 저는 이제 굳이 그럴 이유가 없는데요. 제가 프로리그의 대세거든요. 까임의 대세? 제가 없으면 프로리그 안 돌아가요. 네. 그렇죠. 요즘 탱커를 담당하고 있는 박태민. 그건 예전에 뗐습니다. 졸업했습니다. 본인만 졸업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3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네 분과 함께 할 텐데 사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여러분들과 섞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와의 그 연결 통로를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마 이 네 분도 굉장히 흡족해 하실 것 같은데요. 에스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에스걸 나와주세요. 에스? 대박. 야, 축 떨어진다, 지금. 야, 태형이 형. 선글라스 끼고 좀 동공이 흔들려요, 지금. 괜찮아요, 형. 다 보여요. 안경만 끼고 있어. 뭐냐면, 태민이 왜 말이 없어 있어? 말이 안 나와. 말이 안 나와. 진짜. 여신인데, 여신? 무대 장원입니다. 야,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언제 자꾸 이쪽만 보고 말씀하시나요? 설마 아까 태영 형이 눈빛을 받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옆에 쪽 마음에 안 드시는 거 아니에요? 머리를 손으로 쳤어. 한번 스타 보여줘. 아, 나 슬퍼 죽겠네. 이게 다음 주 녹화할 때 갑자기 이렇게 이 평균 키가 이렇게 맞아지고 그러면. 다 이렇게 뽀록 나는 거야. 이제 깔창들 하나씩 사겠구만. 굉장히 고급스러운 단어 선정 감사하고요. 우리 이미 몇몇 분은 그 밑에 깔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되게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깔아도 안 돼. 깔았는데 안 돼. 네, 좀 어려움이 있네요. 제가 이 정도 차이 있을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는데 오늘 그 에스걸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에스걸이 카메라를 들고 나왔는데 여러분들께서 표정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되는 것이 저 사진으로 여러분들의 평소의 표정을 찍습니다. 오호. 그리고 그 사진을 모아서 저희가 클로징으로 보내드릴 예정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카메라가 안 돌아갔을 때도 관리를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몇몇 분들은요. 지금 항상 아무 때나 찍는 거예요? 아무 지금 때나. 같이 한번 이렇게 셀카 안 돼요? 뭐 셀카? 착각하더만. 또 태용 형 한번 찍던데. 저 앞에 제가 먼저 찍어요. 저리 가. 왜 그래? 네. 일단 뭐 충분히 사담 나누셨으면 내용은 된 것 같고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내용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그 네 분이 평소에는 그 즐겁게 잘 지내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오늘은 약간 경쟁하는 그런 시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두 명으로 좀 나눠서 팀을 짜서 경기를 진행할 텐데 이제 먼저 팀을 좀 정해야 될 것 같거든요. 아 저희 넷이서 이제 두 명 나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오늘 준비한 복불복으로 준비한 여러분들 팀을 나누는 코너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 코너 이름은요? 네. 얼라이 복불복 시작합니다. 오. 이야. 파이팅이 넘치시네요. 승원이는 빼고 가지. 네.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성캐가 없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갑자기 이렇게 시작하면 안 되는데. 일단 시작이 됐고요.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아, 여러분들께서 이제 가운데 계시잖아요. 아, 제가 좌양자 우양우를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은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같은 방향을 보신 분들이 일단 팀이 되겠습니다. 그 한 방에 결정될 것 같은데. 결정이 네. 안 날 수도 있지. 그렇죠. 아니지. 이건 한 방에 결정 날 거야. 나의 예언이 맞을 거야. 어차피 그 중간에 그 S걸이 있기 때문에 일단 어디를 바라볼지도 굉장히 좀 궁금한데 S걸이 하나 둘 셋을 외치면 그렇지. 그때 방향을 선택하면 해볼까요?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오. 뭐야 이거? 조진영이? 뭐야 내 아래쪽이야? 형 저 좋아하세요? 형 저 좋아하세요? 아니 왜 당연히 S걸 쪽으로 방향을 틀 거라고 생각해? 왜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그런 줄 몰랐는데 나는 그래서 당연히 우리 둘이 되고 저쪽 둘이 이렇게 한 팀이 되고 자연스럽게 결이 될 줄 알았더니 내 취향이 아니야. 그렇지 태영이 형. 아, 오늘 옷부터가 자신감의 상징이잖아 이거. 태영이 형이 계속 이렇게 위를 올려다 봐야 되니까 아 피곤해. 무릎만 살짝 구부려줘도 괜찮은데 뭐가 아프고 피곤해서 내 취향 아니야. 다시 괜찮으시죠? 자. 다시 한번 S걸이 하나 둘 셋을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아 이거 너무 부끄러워. 뭐야? 뭐죠? 된 거야? 재경이 형 너한테 너무 이거 자 결정이 됐습니다. 일단은 태민이하고 나온 건가요? 저 누구한 편이에요? 박태민의 설련하고 어몽 그리고 아니 이거 저 태민입니다. 김태형의 설련하고 김정민의 설련이 니하고 한 팀이 되겠습니다. 이겼어. 아 이렇게요? 이거 바꿔야 자리? 너 되게 실망한다? 재경이 형 그렇게 무시하냐? 아 진짜죠. 장난하는 거 아니죠? 진짜죠. 이거 진짜 같은데? 뭐 이게 지금 컴퓨터 지금 시나리오 깨고 있어요? 네. 재경이 형 뭐 하세요? 굉장히 좌절하는 모습 나 처음 봤어. 야 너 내가 승부에 강해. 방송에서 캐리하고 대결하고 내가 진 적이 없어 임마. 열심히 해보죠. 네. 그러면 일단은 팀이 나눠졌기 때문에 그 둘둘 나눠오셔서 자신의 진영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각자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리로 갈까요? 팀으로. 오 느낌 좋아. 자 이제 네 분이 자신의 자리에 앉으셨고 이제 경기를 시작하면 되는데 글쎄요 서로 간에 실력을 믿으시나요? 사실 형 단축키는 다 외우셨어요? 아니 거기가 문제가 아니라 솔직히 여기가 문제지. 아, 난 사실 태영 형을 믿으니까. 아니, 단축키 QWR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QWR이 단데? 아 나예요? 아니 진짜 무슨 얘기예요? 아 그 롤이구나. 네. 그래서 이거 진짜 저희 둘만 하면 너무 좀 불리한 거 아니에요? 아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좀 뻔하게 흘러가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았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두 분을 지금 뒤에 모셨거든요. 그 두 분 만나볼까요? 야, 어디 또 불러? 그러니까 저희가 하죠? 아직까지 누가 나오는지를 가르쳐주질 않으니까 네. 돌격 이 다리 소심하게 다리 모으서 느낌 저 머리 크기 이 느낌 저 그래 저 머리 크기가 어깨 넓이 너 얼굴에 윤곽을 봐도 그렇고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신 분도 계시는 것 같고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왼쪽이 1번이고 이제 오른쪽이 2번이 되겠습니다. 그 각각 한 명에게 한 번씩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루엣만 봐도 안다고 했으니까 좀 구체적인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먼저 김태형 해설위원부터 질문하시죠. 종족이 뭐예요? 종족. 외계인은 아닙니다. 목소리가 뭐 테란인데 그럼? 자 그러면 스타 행쇼에 1회에 나올 정도면 이게 왠지 프로에게 좀 잘할 것 같아. 혹시 올킬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예. 오, 예. 들켰다 이거. 감이 왔구나 전민이나 네. 역시. 그건 나도 한번 얘기 물어봐도 되는 거 아닌가?
이름이 뭡니까? 아 진짜 형 그거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네 질문 잘 들었습니다. 자 질문 하나 날아갔고요. 다음에 박태민 해설위원. 자 프로리그에서 박태민이 제일 좋다. 알겠습니다. 쓸모없는 질문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저기 망했어. 왜 이래 망했어? 아우, 자 질문은 1번에 대한 질문들은 일단 다 나누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신 것 같으니까 2번 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이번에는 아니 2번 필요 없어요. 우리 1번 할래. 나도 1번 느낌 할 거야. 오는데? 아이고 그걸 맘대로 정하세요. 왜? 아 나 2번은 안 해도 돼. 우리 1번이면 충분해. 내가 볼 때 딱 느낌이 왔거든. 1번이 최강이야. 그거는 보자고. 네. 2번은 어몽부터 하시죠. 최근에 신체적인 뭐 변화가 있었다거나 혹시 뭐야 저기는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 진짜. 아니, 기획 의도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여기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니까. 일단 그 모자부터 좀 벗으시죠. 모자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아니야 대답 일단 들어봐. 뭐라고 할지 뭐 할 말이 없잖아 할 말이. 수술 같은 거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완전히 헛다리 좀구나 이거. 본인은 괴성을 잘 지른다. 이상해. 숙소에서 가끔. 네. 누구지? 형, 난 그 일본은 좀 왠지 알 것 같은데. 생각한 사람이 아닌가? 저희도 질문 한번 해도 될까요? 저는 이제 실내 제가 진짜 프로를 오래 했잖아요. 실내만 봐도 다 알겠어 나는. CF 한 몇 개 찍었죠? 여기 나올 좀 CF 한 몇 개 찍어야 되는데 올킬이나 뭐 둘 중에 하나 했죠? CF 찍어 봤던 것 같기도 하고. 몇 개 정도 찍었대매. 네. CF 몇 개 찍은 사람이 있어? 그래. 오케이. 나 자, 알았어. 나도 질문을 안 한다며. 어? 갑자기 예의상. 말 바뀌었어. 나왔으니까. 롤 해봤어. 에? 질문이 뭐라고요? 질문 롤 해봤냐고 롤. 아니 저 근데 개인적으로 2번은 필요 없다고 하신 것 같아가지고 대답하기가 좀 싫어요. 이 성격. 2번도 마음에 들어. 까칠한데요. 마음에 그래, 드는데. 그래. 자 이제 선택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일단 뭐 두 분이 누군지 뭐 완전히 짐작하신 분도 계시는 것 같고 완전히 글쎄요 헛다리를 좀 짚으신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두 분이 각각 상의를 하셔서 1번을 선택할지 2번을 선택할지 한번 상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정했어. 자, 양 팀이 이제 정하신 것 같은데 지금 한쪽은 완전히 아직도 감을 못 잡으신 것 같은데요. 하나, 둘, 셋을 외치면 1번 아니면 2번을 외치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거 큰일이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1번인데 재미를 위해서는 2번은 네. 2번은 같이 있으면 즐거운 친구예요. 100% 내가 안 봐도 진짜 실내 때 알아. 머리 스타일이 아니야. 있으면 비타민인데 병구도 저렇게 안 앉아있어. 아, 여기 괜찮아. 누가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이겨야 돼. 아니라 윤곽이 병. 자, 정했습니다. 네, 가시죠. 난 처음에 딱 보자마자 근데 얘가 여기를 저 그 이제 작전 토의는 이제 끝내셔도 될 것 같은데. 그 S걸이 하나 둘 셋을 외치면 두 팀은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1번. 에이, 야, 네가 2번을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왜 2번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상처받고 있는 거 보여요? 저희 진짜 네, 그래서 2번은 좀 인간적으로 이거 이러면 안 될 것 같은 뭔가 좀 죄의식이 느껴져서 그러니까 아무리 안 좋아도 2번은 내가 데려와야 된다는 좀 그 부성 같은 느낌 있잖아. 저희 롤 하다가 어떤 본분을 잊었어. QWER을 너무 눌렀어요 형이. 자 양팀 모두 1번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제 선택은 게스트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2번은 완전히 외면당했고요. 지금 본인이 왜 나온지조차도 잘 모르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1번 게스트가 양 팀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둘 다 솔직히 말해서 도찐 개찐인데. 도찐 개찐. 이게 굉장히 고민되는데 오늘 벌칙이 있다고 들었는데 벌칙을 걸리기 싫어서 저는 1번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김정민 커플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2번 얘기는 사실 들으나 마나로 이제 어몽과 박태민의 설련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선택 괜찮습니까? 지금 블리자드 게임을 하러 왔는데 예, LOL 얘기가 나와서 저 2번으로 가고 싶었어요. 이야. 아, 저도 갑자기 2번으로 가고 싶었어요. 뭔가 어떤 정민 형이야 얘들아. 로얄한 느낌이 느껴지잖아. 로얄한 느낌. 자, 2번으로부터. 이러면 2번도 일단은 뭐 어몽과 박태민 조합을 괜찮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팀이 나눠졌으니까 오늘 오신 이 두 분이 누군지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오오. 아. 야, 역시. 명구. 야, 승리의 명구. 아, 내 네. 느낌 바로 왔어요. 내가 병구 안 본 지 오래돼 가지고. 영화 안녕. 안녕하세요. 아, 안녕 안녕. 형을 보고 이기기 위해서. 아니, 나는 솔직히 병구를 찍고 싶었어. 이번을 하고 싶었지만 송병구인데 김캐리이기 때문에 아이. 김캐리한테서 송병구를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미안하다. 병구지 몰라. 당연히 캐리가 병구를 찍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어로 간 거였지. 우리 알고 있었거든. 병구야 괜찮아? 표정이 안 좋아서. 저와의 관계는 이제 작년 스타리그 결승전 이후로 끝이 난 것 같아. 그 이후로 이제. 잠깐만. 이제 할 말이 있어. 잠깐만. 너 이제 군대 가야 되잖아. 왜? 그 전에 정을 잠깐 끌었다가 더 싫어지지. 에이, 형이 대신 대 조용히. 예, 이게 그 밸런스 이제 해주시는 데이비드 킴께서 스타 2에도 캐리어 이제 우주 보함인가요? 그거 그 군심에서도 계속 이어 나간다고 했는데 돌아올 의지를 안 보이셔가지고. 아, 그게 나 때문이었구나. 그래서 저 이제 갈아타려고요. 저. 항공모함에서 탱크로 가셨어. 아, 그래요? 요즘에 탱크로 가셨어. 우리 세계 모든 게임을 섭렵하신 분이라 가지고 네, 이제는 요즘에는 탱크를 좀 가끔도 모시다가 QWER도 요즘에 좀 많이 안 누르죠. 스타투가 대세야. 군단이 앞으로는 이 군단 심정이 대세기 때문에 무조건 스타투 해야 돼. 자, 그럼 오늘 그 게스트 두 분을 모셨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대결을 펼치기 앞서서 야, 팀의 이름을 자, 각자 팀명.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만들어 주시죠. 우리 그걸로 하자. 팀명 뭘로 할까요? 아, 진짜. 나캐리 형 집에 가요. 아, 이제는 우주 모함이다. 이제 아 유치하지 않아 안 돼. 유치해도 무슨 뭐 세팅즈 이런 것들이야. 세팅.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지. 세팅즈. 네, 저희가 사실 세팅으로 어떻게 상대가 안 되는데. 아, 그렇구나. 잘. 예. 네. 그래. 최첨단 이 도 이게 장비 저게 한 20%겠네. 그렇지. 안 들고 나왔고 세팅. 아니, 세팅도 긴 원조가 있으니까 이 무슨 하루 종일 하고 있어. 그렇죠. 어쨌든 뭐 그런. 알았어. 우리는 아무튼 정했습니다. 네, 네, 네. 우린 정했어. 우린 정했어요. 자, 양 팀이 이제 이름을 선택하신 것 같으니까 한번 외쳐볼까요, 팀 이름? 아, 먼저 그 김태형의 설리원 쪽부터. 나캐리. 진짜? 진짜? 뭐 하자는 아니, 거예요 지금? 최종력이라면서요. 와, 진짜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다른 프로그램은 광고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아니, 회의를 해놓고. 아, 잠깐만. 팀 명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니? 내용이 중요한 거지. 아. 그리고 나캐리를 자꾸 글로 몰고 하지 말라니까? 나는 나캐리야! 나는 구티어다 해요 그냥. 나는 구티어. 진짜 나캐리랑 쓰는 거 아니야? 어, 쓰네. 아, 우리를 캐리한다? 어, 그래. 월승에서 그랜드 마스터야. 나 에스걸도 못 참고 그냥 나캐리라고 써버렸네요. 자, 그럼 이어서 자, 어몽팀은 어떤 이름을 지었는지 궁금하네요. 자, 우리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제는 우주마비야! 이런 거 하나 딱딱 못 맞냐. 호흡 굉장하네요. 시작. 이제는 우주 모함이다. 아, 네, 이제는 우주 아. 모함이다. 줄여서 써도 되나요? 이우모 이렇게. 아, 아 이우모. 이우다. 우우모다. 우모다. 아, 우모다. 자, 이제 뭐 두 팀의 이름도 이제 결정을 하셨고, 아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 앞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름 적혀 있는 그 밑에 쪽에 네 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하 원칙이 아니라 저희가 사하 원칙을 준비를 했는데. 아, 미션 하나하나 깰 때마다 그 하나하나씩 채워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양 팀에게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에게는 유리한 걸 적고 상대 팀에게는 좀 좋지 않은 걸 적으시면 되겠죠. 언제, 어디서,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께서 이제 하나씩 채워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그 첫 번째 미션부터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미션의 이름은요? 맞추면 행복해.
다 되겠습니다. 네. 네. 영호가 행복해하는데? 네. 영호가 행복해인데요? 내가 보기에는 이건 실력과 무관하게 우리가 이겼다. 왜요? 지금 영호가 흥분했어. 이거 우리가 이겼다. 이거. 자, 이거 보시는 거와 같이 일단 첫 번째는 그 실험 대결이 되겠는데요. 쉽습니다. 공격과 이제 방어로 나눠져 있는데 공격하는 세 분에게는 제가 그 고위 기사를 한 개씩 드릴 예정이고요. 수비라는 팀 대표 한 분에게 저글링 천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공격하는 팀이 수비하는 팀의 저글링 천기를 얼마나 빨리 잡느냐, 그 빨리 잡는 팀이 승리하는 아주 심플한 대회가 되겠습니다. 아, 모두 이제 동맹을 맺기 때문에 뭐 공격은 저글링은 고위 기사를 하지 못하게 되겠고요. 만화는 계속 채워지니까 고위 기사의 사이리 폭풍을 얼마나 정확하게 적중시키느냐가 본 미션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공격과 수비를 나눌 텐데 먼저 나케리 팀이 먼저 공격을 하고요. 우모다가 수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에게는 제가 알아서 고위 기사를 드릴 텐데 우모다 쪽에서는 대표 한 분을 선발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템플러를 먼저 하면 안 됩니까? 뭐 저희는 뭐 상관없어요. 우리는 뭐 어차피 이길 거라. 그래 콜. 우리가 아, 본인끼리 딜하면 안 되고요. 제가 이미 말을 했잖아요. 지금 무슨 말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 본인은 수비하시면 되겠고요. 우모다. 다시 한번 저글링 천기 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같이 치라니까요. 둘이 딜하지 말고. 네. 컨트롤 아무래도 성병구 선수가 하는 게 낫겠지. 그 제 생각인데 저그랑 프로토스 유닛 시잖아요. 저긴 테란밖에 없어요. 네. 저희가 이길 것 같아요. 나 프로토스야. 아, 옛날에 제 경기를 안 봐가지고 제가 하려고 할 때부터 해설자이셔가지고 정했어요 거기는. 네, 그러면은 형이 하신 게 아까 보니까 템플로가 스톰 쓰다가 자기 머리에다 쏙 죽더라고. 재경이야. 형이 너무 오래 쉬어가지고 방송을 좀 길게 만들려고 하는데 너무 길어요 지금 템포가. 그러지 마시죠. 아니 대표 누구예요 대표? 저요. 오케이 끝. 자 네. 가시죠. 그리고 참고로 그쪽 말로 해도 저희 들었어요. 이해했어요. 다 들립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었으면 우리가 필수인데. 네, 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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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어몽 댁에 보청기 하나 놔드려야겠네요. 아, 일단은 본격적으로 이제 준비를 다 끝내셨습니다. 대표 선발하셨나요? 우모다 팀? 우모다 대표는 우리. 예, 제가 하겠습니다. 예, 박태민 해설위원에게 저글링 천기를 드리고요. 공격 팀인 나켈 팀에게는 각각 고위 기사 한 개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컨트롤을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단결 사이오닉 폭풍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야! 좋아! 이겼어. 자, 박태민! 박태민! 오, 왜 태민? 가자! 예! 예! 오! 박태민이 여기 딱 죽었어. 박태민 컨트롤! 와, 대박인데? 야, 어쩔 뭉쳤으면 안 되지! 어, 씨! 좋아, 박태민 다 죽어! 나이스! 아, 형, 근데 엄청 잘 날리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 제가 잘하고, 말한 거예요. 잘하고 있어. 컨트롤 이렇게 내리고. 형, 이렇게. 얼마 죽고요? 오, 뭔가 화려하게 움직인데, 박태민? 으이, 잘 도망가. 오, 이리 잡아봐. 장난 아니야. 죽여봐! 오, 뭐야. 형도 많이 살아요. 오, 운명의 마술사 아직 안 내렸어. 많이. 오, 형, 전성이 태민이가 있으면 질 수가 없다니까, 우리가. 야, 여기 죽으려고 해요. 야, 잘해. 영호야. 예? 그런 생각하지 마. 아, 저, 다 뛰어버려. 아, 너무 잘해. 태플러가 태플러가 죽겠어. 야, 애가 체력이 빠져서 죽겠네. 자. 근데 거의 다 잡았어. 진짜 지치면 안 돼, 영호야. 아직 2분 남았어, 2분. 아, 자, 팔이 지난 것 같아. 아, 형, 드래그로 끌으시지 않냐, 컨트롤하고. 우리 킬할 때 컨트롤 보여줘. 이제부터 나의 꼭 움직인다, 맞다. 그렇지. 아, 그래도 꼴꼴 뭉쳐대지 말고. 누구대로, 누구대로. 거의 다 잡았어. 거의 다 잡았어. 오케이. 야, 영호야, 한 명, 한 명. 아, 다 뭉쳐낸 게 안 돼, 머리. 도끼머리. 도끼머리. 오케이, 내가 아래쪽 갈게. 오케이. 형이 북쪽 가야 돼. 도망가, 도망가, 아래. 그렇지. 영호야, 네 아래 먹어. 두 분 나눠. 그렇지. 영호야, 영호. 아! 몰랐어. 도끼머리에서 다 잡았어. 다 잡았어. 위에 다 잡았어. 형 아래 여기 내 말이. 내가 중앙. 저 위로 이렇게 왜 이렇게? 나 내려. 아 이거 3분도 여기 2분도 안 돼. 예. 나 말해. 우리 센터. 뭐라. 내가 아래. 오케이.
형, 아, 형, 위에, 못 도망가. 아, 오케이. 제가 아래요. 아, 진짜 태민이 대체 뭐 한 거니? 제 세팅했어. 아, 진짜. 아, 나 진짜 환장하겠네, 정말. 아, 나 진짜. 뭐 끝났잖아. 아, 이거 한 마리 남았다. 아, 버리게. 아, 느꼈어요. 뭐야? 느꼈어요. 연기야, 대박. 연기야. 아. 잡았어, 잡았어. 2분 25초? 이거 진짜 사기네. 어쩔 수 없어. 연기 잘했나? 잘했어. 이건 너무 했어. 너무 치사하다 이거 솔직히. 너무 치사해. 뭐야? 스타 2의 옵션을 더 잘하는 거의 차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보다 팀은 2분 25초 동안 저울린 천기를 버텨냈고요. 아, 마지막에 그 방심이 조금은 아쉬운 시간대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러면 공격과 수비를 이제 바꿔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선수가 대표로 나오시겠습니까? 고작 2분 25초 이거 아니죠. 태민이한테 볼게. 지겠어 설마? 또 제가 이제 직속 제가 이 또 팀의 후배잖아요. 어. 제가 한번 해볼 한번 해볼까요? 야, 정민아, 정민아 총대 매지 마. 총대 매지 마. 아유, 제가 저글링 한 저글링 해요. 제가 컨트롤이란 무엇인가 영화한테 일단 보여주고. 형, 스톰 단축키 알죠? 큐예요 큐. 아니요, 큐 눌러. 손가락하기 이게 좀 박태민. 일단 해보죠. 예, 해보죠. 자, 이제 나스팀에서 대표로 김정민의 설리원을 선택했고 이제 공격은 우모다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김정민의 설련의 천기의 저글링을 잡아내면 되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셋, 둘, 하나, 게임 스타트! 김정민 화이팅! 어, 김정민 화이팅! 오, 재밌다! 화이팅! 와, 우리 10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야, 10년 전으로. 10년 전 언제요? 어? 너 한창 유한이랑 했을 때. 유한이 형이요? 어. 10년 전 한창 유한이 형이랑 했으면 제가 좋은 기억이 없는데. 아, 그래? 네. 그럼 제가 예, 범위를 좀 나눠서 지져야 어? 같이 안 지지고 오른쪽에 있는데. 네. 오른쪽도 좀. 네, 좀 속도 빠른 것 같은데 아까보다. 오, 저 이게 좀 좋은가? 그러니까 어? 원래 이게 처음에 분위기가 분위기가 나, 모르겠어요. 이거 감이 안 와. 아, 정신 하나도 없네. 근데 이거는 저글링 계속 이렇게 놔주는 거야? 사방 네, 다 패트롤 해놓은 것 같은데. 아니 컨트롤을 하는 거야? 오! 이거는 그냥 패트롤인데? 정민이 손이 얼마나 빠른지 안 보여? 예, 이거 저글링이 컴퓨터인데? 네. 컴퓨터야. 와, 정민 손 진짜 빠르다. 저 장난 아니지, 영호야. 네. 손을 이렇게 움직이란 말이야. 아, 너 요즘에 그래서 자꾸 어? 형한테 이런 컨트롤을 배워야 알겠는 거야 이제. 완전 좀 불안한데 한시에 저글링 멈춰있어요. 형, 아우. 아우, 멀티스코 저글링 찾자. 컴퓨터. 너야 화면 한 군데만 보냐? 정민아? 어? 손을 빠른데 화면을 아, 형, 형, 진짜 믿었는데. 야, 야 어? 영호야. 천천히 정민이 형이 하기면 되겠는데? 이제 시작인데 왜 그래? 야, 저글링이 없잖아. 차근차근 죽이면 되겠다. 아니, 2분 때 나왔는데. 힘들겠는데? 천천히 죽이면 돼, 이거. 지금 얼마 안 남았어. 아, 야, 1분 버텨야 돼, 1분. 아이, 걱정 마요. 걱정 말라고? 걱정 말까요? 야, 어, 내 거 누가 맞춰? 아, 내 거 누가 맞춰, 왜 자꾸? 아, 내 거 왜 맞춰? 야, 야, 아, 누가 내 거 맞춰? 아니, 재경이 아니야, 재경이 형? 야, 재경 움직여. 아니, 왜 뺏기라고 남들이 움직여? 나는 네, 네 거는 아, 이거... 역량이 안 돼. 아, 제발, 제발, 살아야 돼. 제가 아래쪽으로 다 죽은 거 아니야? 제가 한 시. 여기 하나 숨었어. 이렇게 잡았다. 7시. 7시 하나 지금. 한 마리 아래 한 마리 아래 한 마리. 7시 7시 아래 한 마리. 7시 7시. 아, 잡았어. 잡았어. 2분 25초 지금.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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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 1초 차로 우모다 팀이 첫 번째 미션 승리를 따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제일 짜증나는 시간대가 뭘까? 금요일 밤. 금요일 밤? 금요일 밤? 불금. 금요일 밤 10시. 금요일 밤이 아니야. 아, 진짜 저기 정말. 아니, 언제가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고 뭘 할지도 모르는데. 이 방송과 함께 바로 보여줄 수 있는 오늘 당장. 뭐 녹화 그래, 끝. 녹화 끝나고. 어, 끝나고. 녹화, 녹화 끝나자마자. 끝나자마자. 아, 그건 편한데. 편한가? 그럼. 아, 다시 나오게 해야지. 녹화 끝나고 1시간 뒤?
좋아 좋아 좋아. 아 시간 인증이요. 휴대폰 시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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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두 시간 뒤로 해야 되겠다. 아 저는 됐어. 우리 결정했습니다. 우리도 생각을 해서. 결정했어요. When 다음 방송 찍을 때. 전무다의 본인의 언제는 다음 방송 촬영일 날 녹화일. 다음 방송 녹화일. 이 방송 만들기 전에. 글씨를 엄청 또박또박 잘 쓰시네요. 녹화 직전. 자 그리고 우리 그 나케리 팀은 오늘 방송 끝나고 한 시간 뒤. 와 진짜 장인하다. 현재 시간. 뭐야? 이거 방송 완전 끝나고 이거 상관이 없는 게 다음 걸 좋은 걸로 우리가 하면 돼. 아 그럼 아, 오케이 걱정 어. 그러면 되겠지. 자 나케리 팀에게는 그 말씀을 하셨죠. 오늘 녹화 어디서? 끝난 뭐야, 이후 한 시간. 두 시간으로 할 거였나? 저기 세 명 정말 잘 만났다 진짜. 두 시간으로 할 거였나 봐요. 하거나 진짜. 아 양 팀의 웨인이 이제 채워졌습니다. 이거하고 이거를 우리가 잘. 양 팀의 웨인이 채워졌고 이제 그 다음 것을 얻어내야 되는데요. 이 두 번째 미션을 지금부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녹화 한 시간 뒤에 나케리가 뭔가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다음 방송 녹화 직전 우모다가 이것을 행하게 될지. 이제 두 번째 라운드 미션을 한번 만나볼 텐데요. 두 번째 라운드 미션은요.